일을 망가뜨리거나 손상을 주는 사례는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진우입니다. 헤어라인 문신, 반영구, 머리카락 인척 이렇게 만드는 시술 있잖아요. 잔털이 좀 있는 분은 헤어라인 시술에도 괜찮지만 잔털 없이 완전히 민들민들 하신데 그 반영구나 문신으로 헤어라인 채우는 거는 자연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설명을 몇 번 드렸죠. 잘 모르셔서 이제 이런 시술을 받고 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모발이식 하려고 오는 분이 꽤 많으세요.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걱정이 앞에 했던 헤어라인 반영구, 헤어라인 문신이 모발이식 생착률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. 반영구 시술을 두피에 손상을 가할 정도로 굉장히 깊게 혹시 좀 잘못된 시술을 받으신다면 두피가 흉터화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 그러면 생착률이 좀 떨어집니다. 근데 굉장히 작은 바늘로 보통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거든요. 그 문신이든 반영구도. 그리고 한국의 문신이나 반영구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. 물론 안 그런 분을 만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피를 망가뜨리거나 손상을 준 사례는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. 걱정 말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의사 선생님이 그 상태를 보면서 그 생착률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설명을 좀 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설명도 수술 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. 네, 너무 염려 마시고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